자, 오늘 그 3위 했는데 지금 현재 소감이 어때요? 좀 더, 잘할 수 있었는데,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,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전체적인 어제 예선전, 오늘 또 예선전 마지막 오늘 본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땠어요? 어제는 많이 긴장하고 했었는데, 어제 게임을 뛰어서 그런지 오늘 좀 어제보다 좀덜 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어더 편하게 뛰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뭐지 이게 준결승이고 하다 보니까는 좀그 긴장을 못 놓고 좀 이렇게 좀 게임을 잘네 저,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하비 그 프랑스 선수가 영병으로 왔잖아요. 좀 어땠어요? 그 하비한테 굉장히 많이 고전들을 한것 같은데. 네. 네. 좀, 잘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회가 거듭할수록 선수들도 다 단체전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나오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략이 좋았다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, 막상 보니까 이 선수들도 뭐 지키는 선수, 뽑는 선수, 뭐 서로서로 맡아가지고 그런 작전이나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은 많이 안 냈지만, 이렇게 많이 잘 지키고, 그리고 저희도 좀 거칠어질 필요가 있겠다. 얘네도 이기고 있고 더 이기려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발찰 때 무릎이랑 막 허벅지랑 그냥 보고 득점을 내려고 호구를 차는 게 아니라 저희를 보고 막 발로 밟고 무릎으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정직한 겨루기 하지 말고 겨루기 하면서 좀더 거칠게 하고 찍고 막 잡고 차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중량급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연륜이 있고 경력이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많이 득점을 내는 건 아니지만 회전 거듭할수록 그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노련함 같은 게 보여서 좀 힘들었습니다. 단체전 월드컵 처음 뛰어보나요? 네, 월드컵 경기는 오늘 처음 이렇게 월드컵 와서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? 힘들고 세계의 벽이 더 높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인천동구청 김빛나입니다. 처음 월드컵 뛰어봤는데, 많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준결승에서 좀 아쉽게 져서 좀 서운할 텐데 어떠세요? 아쉬운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더 좋은 성적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서수영 선수 작년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올해 좀 덜했던 것 같아요, 오늘. 더 많이 긴장하고 또 외국 선수들이 단체전을 이제 경험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와가지고 풀어나가기 너무 좀더 어려웠던 것 같고 뭐다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지금 다시 이 경기를 다시 뛴다면 어떤 작전으로 좀 바꿔서 하면 이길 것 같아요? 해리언니 말대로 너무 정직하게 뛴것 같고 더 붙어서 거칠게 했어야 됐었고 이제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희 선수 많이 안 보이던데. 네. 저는요, 총네 번의 경기를 지켜봤는데요. 한번 경험을 딱 잠깐 뛰었잖아요. 근데 월드컵 단체전이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. 뒤에서 저도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피가 말리는데 저희 언니들이 너무 수고하셨고요. 진짜 다음에는 꼭 한번 아쉽지만 다음에 이기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에서도 뭐 오픈대 이렇게 단체전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하고 지금 월드컵하고 좀 다른가요? 네, 더 재밌고, 네. 그 경량급인데 중량급 선수라고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떻던가요? 팀에서부터가 벌써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네,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코리아! 화이팅!